여러분 안녕하세요. 준철입니다. 제가 이번에 루이비통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가 남자 새 제품들이 좀 대거 출시돼서 한번 눈여겨 살펴봤는데요.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상품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루이비통의 새로 나온 버티컬 토트라는 상품이고요. 원래는 제가 이 제품을 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안톤 토트백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 있어요. 다미의 디자인으로도 나오고 타이가 가죽으로도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제가 그 가방을 구하려고 애써 살펴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단종되는 바람에 구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렇게 한 2년간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타이가 가죽으로 된 토트백이 리뉴얼돼서 출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제품도 오래 가지 않고 품절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겟하게 됐고요.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만족스럽습니다. 이 제품 좀 자세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토트백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. 스트랩이 달려 있기 때문에 크로스바디 형태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디테일을 보면 원래 타이가 가죽으로 된 모델에서는 이렇게 양각 디테일이 없었는데 추가가 되면서 좀 더 가방의 디테일이 되살아나고 심심해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 손잡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각이지게 빠져 있어서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단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자크가 나와 있어가지고 자크를 껴가지고 내부 수납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토트백을 사용할 때 이렇게 자크를 굳이 쓰지는 않는 편이고 그냥 안에 있는 소지품을 편하게 꺼내기 위해서 열어두는 편입니다. 내부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포켓이 있고 한 가지의 거대한 포켓이 있고 중앙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이것저것 들어갈 수 있겠죠? 크기를 보면은 10인치 태블릿을 갖다 댔을 때 꽤 넉넉하죠?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수납하기에 적절한 크기인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는 스트랩을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. 분리해서 사용도 가능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들고 다닐 수 있다. 가장 현실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크로스바디 연출을 통해서 크로스바디 형태로 갖고 다니는 게 두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겠죠. 저랑 제품을 같이 보셨는데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밖에 나가서 쓰다 보니까 느낀 게 데일리백으로 적합하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용이나 편하게 매일매일 갖고 다니는 가방이죠.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가죽 가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에 좀 손이 갈 수밖에 없죠. 오염에 좀 아무래도 폴리에스테로 PVC 상품보다는 좀 취약할 테니까요. 하지만 가볍기는 가볍습니다. 그래서 데일리백으로 쓰기에는 조금은 막 쓰기에는 좀 그렇다. 조금 더 귀중하게 대해줘야 한다. 하지만 가볍기 때문에 쓰고 싶으면은 데일리백으로 써도 된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약속 있을 때나 어디 갈 때 쓰고 싶고요. 여행 갈 때는 안 쓸 것 같아요. 여행 갈 때는 PVC 소재로 된 좀 더 편한 뭐 프라다 가방 같은 걸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.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안톤 토트백보다 좀 더 디테일이 더 더해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다렸다가 이 가방을 사게 된 게 훨씬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아이템을 이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가방과 같이 쓰기 좋은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아이템 중 하나인 그라파이트 반지갑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제가 거의 이제 10년 전에 산 제품인데 아직도 너무 잘 쓸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 상품이고요. 디자인이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편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같이 쓰면 좋아요. 카드는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제 3개까지 수납하게 될 수 있고 왼쪽에도 다양한 뭐 명함이나 카드를 수납할 수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지갑 같고요. 지폐칸은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화롭게 이 제품도 이제 블랙 누아 색깔이고요. 이 제품도 이제 블랙 색깔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화롭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하고 오늘 루이비통 제품 두 가지 이제 살펴보셨는데 루이비통 매장 가면은 사고 싶은 게 항상 많은데 우리 셀러분이 이제 소개해주는 아이템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덜나니까 열심히 또 돈을 모아서 또 이쁜 아이템들 많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